콘드로이틴은 연골에서 수분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핵심 성분인데요. 연골 탄성 섬유의 주성분이라 관절의 쿠션하고 스프링하고 또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윤활제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콘드로이틴은 생체 기능을 조절하는 생리활성 물질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관절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고 물리적인 충격을 흡수하는 동시에 연골의 생성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콘드로이틴이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줄어든다는 사실인데요. 4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정도, 그리고 70대가 되면 사실 거의 소멸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골의 주성분인 콘드로이틴이 감소하게 되면 연골의 노화가 아무래도 가속화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섭취를 통해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요즘처럼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면 활동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관절염으로 통증까지 심하면 더 움직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또 혈관이 수축이 되거든요. 그럼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관절하고 근육이 경직돼서 다른 계절에 비교해보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콘드로이틴이 이런 증상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데요. 무릎 관절염 환자 80명에게 콘드로이틴을 6개월간 섭취시킨 후에 20m를 걸을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봤더니 섭취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걷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콘드로이틴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통증이 줄어들어서 보행 능력이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관절 통증이 있는 45세 이상 환자에게 3개월간 콘드로이틴을 섭취시킨 또 다른 실험에서는 섭취 3개월 만에 통증이 45%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손 관절에 이상이 있는 40세 이상 남녀에게 콘드로이틴을 섭취시켜봤더니 통증이 줄어들고 손 관절의 기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특히 손이 뻣뻣하게 굳는 관절의 강직 또한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실 관절이 얼마나 아픈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증이 있어야 그때부터 알 수 있는데 미리 좀 연골이 얼마나 닳았는지 확인하고 하루라도 빨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일상생활 속에서 연골의 부피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관절 간격을 알 수는 있습니다. 이 관절 간격 유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도 이 아름다운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지 너무 붙으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연골이 줄어들어서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 뼈가 맞닿아서 극심한 통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관절 통증이 있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콘드로이틴 800mg을 섭취시키고 그 결과 대조군은 관절 간격이 줄어든 반면에 섭취군은 유지되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그 염증 때문에도 이제 관절에 통증이 생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통증이 없어진다라는 건 이 콘드로이틴이 염증 물질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콘드로이틴은 염증 수치를 줄여준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골관절염, 류게릭병, 파킨슨병, 궤양성 대장염 등을 일으키는 염증성 물질의 생성을 차단해 염증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기왕 먹는 거 좋은 걸로 먹으면 좋은데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콘드로이틴을 추천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소연골보다 이 콘드로이틴 설페이트의 종류인 C6S의 비중이 높은 상어연골에서 추출한 콘드로이틴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상인의 관절 연골 속 콘드로이틴은 C6S와 C4S가 5.26대 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절염 환자의 C6S와 C4S의 비율을 확인해본 연구에서 골관절염 환자는 3.81대 1,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1.13대 1로 C6S가 훨씬 부족하다고 나타났는데요. 즉 부족한 이 C6S를 보다 더 많이 채워줄 상어연골에서 추출한 콘드로이틴을 드시는 게 훨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콘드로이틴만큼은 이제 소보다 상어다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콘드로이틴 고르기 꿀팁 또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콘드로이틴은 분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효소 처리를 해서 분자를 작게 만든 저분자 콘드로이틴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실제 연구 결과 분자가 작을수록 염증 유발 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관절이랑 뼈가 좀 맞붙어 있어서 그런지 주변에 보면은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뼈 건강도 안 좋으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관절염으로 인한 염증 물질은 염증 주위에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관절 주위에 있는 뼈와 칼슘 단백질을 다 뺏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무릎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관절염과 골밀도의 연관성을 살펴본 후에 그 결과 무릎 관절염의 중증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골밀도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중증무릎 관절염 환자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39.5%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콘드로이친과 함께 건강한 뼈를 만드는 성분으로 알려진 MBP를 추가 좀 섭취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유단백 추출물인 MBP는 뼈를 재생하는 조골세포의 증식을 도와주고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해서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인 여성에게 6개월간 MBP를 섭취시켜봤더니 요추 골밀도의 증가율이 대조군에 비해서 약 12배 높은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